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엘비세미콘 분석을 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 코드는 061970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3분입니다. 야,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엘비세미콘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판 디스플레이형 드라이브 IC와 CMOS 이미지 센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펌핑과 패키징 사업을 용인하고 있어요. 저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사양과 개발 일정에 맞춰서 설계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펌핑과 관련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색깔 픽셀들을 컨트롤하는 데 쓰이는 작은 반도체 칩을 의미를 합니다. CIS는 피사체의 정보를 읽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인데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판매처로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충격을 입어서 부서질 수도 있고 습기가 차서 기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보호막을 두르고 외부 단자하고 칩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이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고장이 안 나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펌핑은 실리콘 웨이퍼에 전도가 될수 있게 돌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얘기하고요. 또 매출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판넬에 사용되는 DDI의 매출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판넬의 전방 산업인 TV,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세트 시장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엘비우스엠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엘비세미콘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0.41 정도 되네요. 현금 흐름 되고 있다 정도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5,450억, 발행 주식수는 4,3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2,600만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매출액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만큼 좀 엘비세미콘 이제 DDI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CIS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뭐 펌핑 이런 게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어못 미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양적인 성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이제 질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은 약간 지금 반등을 했죠. 좀 지지선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살짝 했는데 지금 일단은 요 선이 얼마 정도냐면 13,790원까지는 살짝 좀 열어두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엘비세미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저희 사이트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링크인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또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이제 빠딱빠딱 하는 라이브 버튼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실시간 리딩을 한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료 추천 종목을 댓글 리딩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3월 2일이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7시 47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무료 추천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도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들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네요.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자,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서진 오토 모티브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라고 하시고
1차 목표가 2,985원, 뭐또 손절가 2,75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댓글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투자 사이트를 방문을 해 주셔서 여기 제가 아까 들어온 방식 확인하셨죠? 그 방식대로 한번 이제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축하드립니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주셔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